로지시스입니다. 네, 로지시스란 조모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한국 컴퓨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국 컴퓨터 차트를 좀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로지시스 차트를 먼저 같이 한번 봐볼게요. 보면은 같은 테마이지만은 또 같이 우상향을 해왔지만은 현재 주가의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달라요. 로지시스를 보시면은 그래도 12,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8,000원까지 좀 조정이 나오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국면인 거고, 한국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냥 그대로 우상향으로 나왔던 종목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수하는 관점에서 똑같이 여러 가지 종목을 두고 봤을 때 같은 CBDC 업종에서 내가 종목을 매수를 할 때 한국 컴퓨터를 매수하면은 내가 정말 단기적으로 1, 2%든 3%든 5%든 지금 당장 뭔가를 빨리 해놓고 나오겠다, 이런 측면에서밖에 볼 수가 없고, 로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CBDC 관련주가 좋으니까 주가 자리 잘 잡은 것들 여기서 조금 빠지더라도 좀 잡고 잘 버텨주면은 좀 크게 수익이 좀 날 수 있고, 12,000원, 13,000원까지 좀 넉넉하게 기다려볼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좀 나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로지시스를 오늘 공략주로 가지고 왔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뭐 CBDC 말 그대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런 CBDC가 뭐 요즘 뭐 전 암호화폐들 있잖아요. 비트코인이라든지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대체제로 좀 성격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 이 CBDC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현물화폐의 대체제로 이제 나오는 건데, 암호화폐가 우리가 바로 달러와 위안화와 엔화와 유로화의 대체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화폐의 커런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주가는요, 암호화폐가 떨어지게 되면 주가들이 안 좋잖아요. 왜냐면은 똑같은 위험 자산이라 암호화폐가 떨어지면은 아이고 내가 이거 또 10% 떨어졌네, 20% 떨어졌네 좀 지쳐가지고, 당장 또 주식 5% 10% 떨어진 건 마찬가지로 지쳐가지고 심리가 위축되고, 이제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반대로 이제 디지털 화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없다 보니까 암호화폐가 떨어지고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조금 더 가까운 반응 흐름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어지러울 때 우리는 CBDC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은행이 또 연준이 또 디지털 화폐 연구를 계속 하는데 내일 또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통위에 또 얘기가 나오니까 관련 측면에서 혹시나 뭐 좋은 뉴스 나오면은 뭐 덤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 주부터 나왔던 뉴스는 또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에서 이 디지털 화폐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뭐 네이버를 선정할지 카카오를 선정할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이버든 카카오든 어디가 선정되든 이 CBDC에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관련된 일을 하겠다, 이제 우리가 이 시장을 주도하겠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이죠. 대기업들이 경쟁하는 건 소비자들 입장에서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이 집중을 좀 받으면은 주가도 좀 좋은 반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로지시스 현재가 9,800원이거든요. 현재 오늘 한 4% 빠진 음봉인데 지금 정도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시고요. 목표가는 아까 뭐 12,000원, 13,000원까지 볼 수 있지만은 그 단기적으로 한 11,000원 정도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아 지지 구간이 아니었구나라고 판단되는 가격이 8,800원이거든요. 손절가는 8,8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